두 번째 맞대결을 가십니다. 한화생명 2021 WK리그 9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경주 황성3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보기에는 이 정말 유관중에 있어서 아, 이거 라이브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. 이거 아, 어떡합니까? 여기 끌고 있습니다.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, 보팩의 김혜인, 정영아, 송다슬, 박세라, 앞선에는 아스나, 그리고 이선혜, 서지연, 손윤희, 박예은, 상구수, 김상은, 그리고 최전방에는 여민지 선수가 나옵니다. 네, 여민지 선수와 이 상구수. 네, 또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. 3-4-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. 골문에는 강가희 골키퍼, 백스리의 손수현, 노진영, 이하인, 앞선에는 조민아, 오현희, 김아름, 광민정, 자 전방에는 광민영, 윤다경, 김성민 선수가 나옵니다. 장을 사용했고요. 결국에 그 부분이 제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주심의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.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토토 그리고 오른쪽에 경주한수원이 자리합니다. 자 박예은의 로빙 패스 그리고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서지현. 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상당히 머리치 올라옵니다.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놓습니다. 왼발 슛! 네! 오! 윤영글 골키퍼 집중력을 보여줍니다. 네, 지금은 슈팅도 너무 좋았고요. 네. 아 이것을 다이렉트로 이제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,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집중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. 아 지금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른쪽에서 뺏기지 않고 안쪽으로 뒤로 살짝 내줍니다. 잡아놓고 손윤희 왼발 슛 막아내는 건가에. 아 정말 좋은 선방력을 오늘 경기도 자 강가의 골키퍼는 뭔가 그런 걸 하기보다 조금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런 느낌의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머리에 맞고 뒤쪽 그리고 여민지. 오! 여민지 넘어졌는데 휘슬을 울리지 않고 경기는 진행. 자 순간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외의 터치가 조금은 아쉬웠죠. 네, 지금 인터셉트 이후에 보여줬던 터치였는데요. 자, 김상은이 속도를 냅니다. 김상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김상은. 아 지금은 이 김상은 선수의 드리블 능력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와 패스 들어왔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. 네. 지금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네. 나이 선수와 이네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공략하는 장면들 만들어냈고요. 자 김상은에게 연결됐고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. 오. 오. 자 지금은 핸드볼 반칙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서 자 PK를 얻어내는 경주한수원. 전반전에 경주한수원이 자 달아날 기회를 가져왔습니다. 이 장면이었죠. 여민지 슛 편안하게 네. 득점을 골! 자 PK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여민지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선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스코어는 1-0 경주한수원이 앞서갑니다. 네 여민지 선수 이 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네.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게 완벽하게 속여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경주한수원이 한 점 앞서가게 만들어주었습니다. 자 수비지에 있는 윤영글 골키퍼와 그리고 정영아 선수가 또 껴안으면서 기쁨을 나눴고요. 여민지 선수는 이번 득점과 함께 본인의 이 골 결정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는 득점이었습니다. 강가희 골키퍼가 어느 정도 심리전을 이용을 해봤는데요. 네. 여민지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본인의 방향대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민지 선수가 정말 천천히 가면서 네. 이 강가희 선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어요. 자 정말 세종 스포츠 토토 한 차례 끊기면서 여민지. 자 박예은의 패스 한 차례 굴절이 있었는데요. 뒤쪽으로 빼줍니다. 강가희 골키퍼. 오연이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전했습니다. 2021 하나생명 WK리그 경주한수원 경주한 전반전 세종스포츠토토의 전반전 여민지 선수의 PK 득점과 함께 한 점차로 리드하고 있는 경주한수원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킹 능력까지도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.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세종스포츠토토가 자리합니다.
오연희의 짧은 패스 안쪽 접고 들어오면서 짧게 내줍니다. 자 반대편에서 팅은 수비 발에 막힙니다. 자 패스를 또 한 차례 끌어냈어요. 그리고 중앙 쪽으로 연결. 자 빙글 돌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. 광민정! 네! 마지막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. 아 정말 아쉬웠던 장면인데요. 네. 자 우리 경주한 수원 유명근 골키퍼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슈팅. 그렇죠. 지금 이 사이드로 보내주는 장면이고요. 네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나희. 나희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. 나희. 네. 슈팅. 강갈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. 네. 나희 선수. 나희 선수에게 공간을 이제 내. 자 오연이가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한 차례 바라봤고요. 지금 볼이 연결이 잘 됐습니다. 안쪽! 아하! 윤영글 골키퍼가 빠르게 나오면서 볼을 자 경기장 밖에서 몸을 풀고 있는 정지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자 강갈 골키퍼가 기습적인 슈팅을 어렵게 막아냈습니다. 손윤희의 슈팅. 손윤희! 네, 지금은 손윤희 선수가 아쉬웠습니다. 다시 한번 네, 박수를 보내주십시오. 네. 정말 좋은 슈팅 만들어냈고요. 사실 궤적은 크로스바 근처로 딱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이었는데 짧게 연결 그리고 나희 러빙 패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. 이네스에게 이네스가 침착하게 볼을 키핑해놓습니다. 이네스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세 명까지 제쳐놓고 이네스 뒤쪽 서지현 안쪽 슛 굴절됐고 마지막에 수비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. 자 경주가 볼을 갖다 댔는데요. 박세라 헤딩. 자 조민아가 끊어줬습니다. 곧바로 오른발 패스. 그리고 달려가는 김성미. 자 연결됐어요. 네, 김성미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. 아 지금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찬스였기 때문에 강하게 슈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. 자 왼발로 강한 슈팅을 보여줬던 김성미. 아쉽게 많은 팬분들이 또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언제 복귀하나요? 하면서 자 트래핑 이후에 이네스! 마지막에 잡아냈던 네. 강가의 골키퍼 끝까지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. 이네스 멋진 플레이! 이 장면에서 트래핑을 하면서 이하인 선수와 경합이 있었는데 자 순간적으로 이네스의 스피드 또한 굉장히 상당히 빨랐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컨트롤 이후에 그냥 멈추는 그 것이 패스 능력이 너무 좋은 선수거든요. 네, 그 장면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높게 됩니다. 그리고 오른발 슛! 아하! 오른발을 갖다 냈지만 이번에도 왼쪽으로 빗나가자. 김성미. 네. 세종스포츠토토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세트피스 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좋은 장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. 네. 스치에서 뒤쪽으로 빠졌는데 자 세종스포츠토토의 역습 기회가 찾아옵니다. 전방에 있는 안세희 그리고 박세라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. 자 네. 공격 기회 왔어요. 그리고 안세희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. 박스 안쪽까지. 네, 빨라요. 안세희! 슈팅은 마지막에 막힙니다. 패스보다는 슈팅을. 네, 지금 안세희 선수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까지. 자 나희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딩. 네. 자 뒤쪽 김상은의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서지현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인주한 수원은 한 골이 더 필요합니다. 낮은 크로스. 자 헤딩으로 한 차례 걸어냈고요. 오른발 슈팅. 수비가 끌어줍니다. 김상은 반도되면서 강대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. 이번 두 바퀴째도 그렇게 비슷한 양상을 흘러갑니다. 네. 자 나이가 빠르게 성큼성큼 오른발 슛! 오! 강대 골키퍼 멋진 전방력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. 네. 지금 자 우선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조금 주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자 마지막에 히스를 올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전반됐습니다. 하나 생명 2021 WK리그 9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세종 스포츠 토토의 경기. 자 오늘 경기는 최종 스코어 1-0 전반전에 나왔던 여민지 선수의 PK 득점과 함께